지금 냉장고에 하나 식장 밖에 있는 우유 하나로 만드는 크림파스타 시작. 냉장고에 우유 썩어가고 있던데 잘 됐다. 색감을 위한 청경채 두 개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부어주세요. 식용유 넣는 사람 아직도 있나요? 디진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불은 약수로 디진 마늘이 아뜨거하지 않게 잘 볶아주세요. 버터를 한 조각 넣어주세요. 이거 마늘 탄 거 같은데. 버터가 녹으면 우유를 조금만 부어주세요. 한번 섞어주시면서 우유를 200ml를 추가해주세요. 저번 영상에서 한 번에 부으면 안 된다 했지? 집 어딘가 짱 박혀있는 모짜르트 치즈를 넣어주세요. 모짜르트라니? 뚝뚝! 취향껏 소금이나 맛소금을 더더더더 뿌려주세요. 빠질 수 없는 후추도 더더더더 뿌려주세요. 이제 한번 잘 섞어주시고 7분가량 삶은 파스타면을 넣어주세요. 파스타 삶고 남은 면수로 농도를 조절해주세요. 충분할수록 좋답니다. 면수 버리는 사람 없지? 까먹고 다시 냉장고에 짱 박힐 뻔한 청경채를 넣어주시고 한번 볶아주세요. 빼빼로 친 후 고추를 부셔서 토핑해주세요. 마지막 빠질 수 없는 파슬리 가루를 더더더더 뿌려주시면 취향저격.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크림파스타 끝. 이거 내 입맛에도 취향저격 존맛템. 오늘 뭐 먹지? 고민하지 마세요. 명란젓과 파스타로 만드는 명란파스타 시작. 먼저 냄비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부어주세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디진 마늘 한 큰술. 마늘이 타지 않게 불은 중강약 풍기덕 약불에서 볶아주세요. 디진 마늘은 없는데. 불을 약불로 맞춰주시고 냉장고에 하나 식장 밖에 있는 버터를 하나 넣어주세요. 버터가 녹으면 오늘의 메인 재료인 명란 껍질을 제거하고 알맹이만 넣어주세요. 약불에서 알맹이를 반쯤 익혀주세요. 7분 정도 삶은 파스타면을 넣어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파스타 삶고 남은 면수를 넉넉히 다섯 큰술 넣어주세요. 농도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요즘도 면수 버리는 사람 있나요? 면수를 넣고 1분가량 재빠르게 볶아주세요. 여기에 명란과 잘 어울리는 마요네즈를 취향껏 꼬리는 대로 넣어주세요. 마지막 파스타 농도 조절을 해주시고 그릇에 옮겨 담아 위에 노른자 하나를 올려주세요. 이게 무슨 파스타인지 알 수 있는 명란을 노른자 위에 올려주세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파슬리 가루를 더더더더 뿌려주시면 옆집 아줌마 아저씨도 맛있는 냄새 맡고 초인종 벨트하는 명란 파스타 끝. 어쩐지 누가 벨 눌러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어. 지금 냉장고에 하나 식장밖에 까먹고 있던 김치로 코리안 파스타 시작. 먼저 물에 깨끗이 헹군 김치를 썰어주세요. 깻잎. 냄비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부어주세요. 불은 중강약 군기덕궁 썰어놓은 묵은지를 넣어주시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잘 볶아주세요. 디진 마늘 한 큰술. 마늘이 타지 않게 약불에서 3분가량 볶아주세요. 김치에 마늘이라니 한국인은 한국인. 7분가량 삶은 파스타면을 넣어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면수를 넉넉히 5큰술 넣어주세요. 충분할수록 좋답니다. 삶고 남은 물은 챙겨야지. 1분가량 잘 볶아졌다면 맛소금 더더더더 뿌려 간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후추를 더더더더 뿌려주세요. 잊고 있던 깻잎을 마지막에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들기름 2큰술 뿌려주세요. 마지막 파슬리 가루를 더더더더 뿌려주시면 이게 바로 한국인 입맛에 특화되어 있는 코리안 파스타 끝. 이거 맛보고 깜놀!